넓은 실로 엮어진 108개의 매듭. 그 하나하나마다 환희와 분노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100여 년 전, 그들에게 야구는 전쟁과 같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은 황성 YMCA 야구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04년에 창단된 팀이었죠.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규칙도 복잡해서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어려웠던 이 야구가 이 시기에 투입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세계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되던 시기였죠. 이런 암울했던 시기와 야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낯선 서양 스포츠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토막 그 100년이 넘은 지금 지난 9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구장에서 이색적인 시합이 열렸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령 경례. 맞붙은 두 팀은 서울 YMCA와 불암사 야구단. 심판은 이광은 전 감독. 두 팀 모두 이번이 첫 게임이자 불교와 기독교 팀의 대결이었다. 100년 만에 재창단된 YMCA 야구단의 부활을 기념하는 경기이기도 했다. 100년 된 팀하고 우리하고 해봤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보다 적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00여 년 전에 YMCA 야구단이 처음 이 땅에 창단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가 100년이 넘은 지금 재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우리 불암사 불일회가 저희들하고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돼서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야구의 공의 매듭도 보면 108 매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상통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황성 YMCA 야구단의 창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최초의 언급이 나오는 것은 1930년 조선야구사라는 한 신문의 연재 기사다. 기사는 1904년에 황성 YMCA 야구가 보급되고 당시엔 그저 공을 던지고 받는 데 지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화려한 창단식도 없이 시작된 황성 YMCA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야구를 가르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였다. 그 YMCA라는 단체가 어떤 그 체육이라는 체육부를 체육부 사업을 하면서 체육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필립 질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야구와 관련돼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YMCA 전체를 창설할 목적으로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에 야구를 도입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거죠.
1903년 여름 서울 인사동 골목에는 미국 병사들의 낯선 서양식 공놀이에 구경하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질레트였다. 학창시절 야구선수였고 길레테라는 조선식 이름을 더 좋아했던 질레트는 이후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훈련원 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시합이 열렸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 태조 때 세워진 훈련원이 있던 곳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묵과 시험과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그 주변에 있는 저 공병부대. 그 뒤로 이제 군사 훈련장으로 지속적인 그 기능이 꾸준히 유지된 내려오다가 심지어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 이른바 신식 군대가 만들어진 별기군 군대라든가 이런 데 훈련장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뒤로 그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서 그 개활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그 군인들이라든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개활지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런 그 YMCA 야구단이 그 야구 경기를 했던 운동장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유니폼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 무명 고위적삼에 집신을 신었고 글러브가 모자라 외야수는 맨손으로 공을 잡아야 했다. 2002년에 개봉된 영화 YMCA 야구단은 이 낯선 서양 스포츠가 처음 시작되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시합이 열린 것은 1906년 2월. 당시에는 야구를 타구라고 불렀으며 상대팀 덕어학교와 3차, 2차를 겨루었다고 한다. 지금과는 완전히 틀리게 하루에 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야구 시합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덕어학교가 3차에 걸쳐가지고 3차례 모두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같은 토요일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시합이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 모두 덕어학교가 황성기독교 청년의 야구단을에 승리를 합니다. 장비도 규칙도 엉성했던 초창기 야구. 사진과 기록을 토대로 첫 시합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운동장은 거친 모래바닥이라 슬라이딩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관람석이 따로 없어 구경꾼들은 경기장 안까지 밀려들어와 있었고 파울볼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포수는 타자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엉거주춤 선 채로 공을 받았고 배트는 특히 귀에서 단 한 개를 가지고 상대편과 돌려가며 쳤다고 한다. 그 타자는 잘 치는 사람이 있었고 옆에 100m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놨다가 딱 치고 나면은 포스트로 뛰어가고 심지어 그 포수가 공을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양다리를 벌려가지고 홈플레이트를 막아섰다가 공 던지면은 피하고 이런 규칙이 없었던 야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